제 주변에서 봐도 젊은 사람들도 당뇨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젊은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습관은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요. 네. 비만이 당뇨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비만인 경우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당뇨를 유발하게 되고요. 따라서 비만과 당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아침은 잘 안 먹으니까 된 것 같고 저녁을 좀 줄여서 먹으면 될까요? 어머머머머. 아니 너도 아침을 안 먹니? 아, 안 드세요? 나도인데. 아니 많아요 아침 안 드시는 분. 근데 뚱뚱하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밀가루 음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밀가루 음식도 꼭 참고요. 또 아침뿐만이 아니라 야식도 안 먹거든요. 잠시만요. 왜요? 아, 동주의 설경. 동주의 설경. 보통 아침밥을 거르면 하루 섭취 열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오히려 점심과 저녁 식사량이 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열량이 높은 간식 섭취가 또 잦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요. 10시간 이상의 사실 공복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활동에 필요한 혈당을 올리려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췌장에서 분비되지만 이 상반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글루카곤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당뇨병 전 단계 위험이 약 26%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죠. 아침에 먹으나 뭐 어느 시간에 먹으나 양만 똑같으면 되는 거는 아닐까요? 오! 네. 네.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이번에는 사은이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달, 그리고 저장을 위해 음식을 소화할 때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식사 유발열 발생, 일명 DIT로 알려진 이 과정은 우리의 신진대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식사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녁보다 아침에 칼로리 소비 DIT가 2.5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침 식사가 저녁 식사에 비해 음식으로 인한 혈당 및 인슐린 농도의 증가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먹는 것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아침 꼭 챙겨 먹도록 해라.